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정원뉴스입니다. 20일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강영구 경기국제의료협회회장이 뉴욕 한인회관을 방문해 경기도와 뉴욕 한인회와의 보건의료 MOU를 체결하고 경기도 관광공사와 경기국제의료협회의 주관으로 경기도 내 7개 의료기관이 경기국제의료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주혜진 인턴기자가 보도합니다. 20일 뉴욕 한인회관에서 경기도 및 경기국제의료협회와 뉴욕 한인회가 보건의료 네트워크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MOU 체결에 따른 실질적인 사업은 경기국제의료협회가 맡아 최첨단 건강검진 시설을 갖추고 현대인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암과 고혈압, 심장질환, 척추, 혈액질환 등 중증에서부터 알러지와 아토피, 관절염 등 다발성 질환에 이르기까지 빠른 검진과 정확한 진단으로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날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강용국 경기국제의료협회장이 뉴욕 한인회관을 방문해 이번 MOU 체결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경기도의 거점을 두고 발전하고 있는 병원들의 세계화를 목표로 재외동포사회의 경기국제의료협회의 우수한 의료기술과 서비스를 소개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그렇게 높은 보험료와 여러 가지 뿌리온 사정 때문에 의료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때는 우리 경기도 의료기관과 의사협회, 도립병원과 경기도가 힘을 합쳐서 우리 동포들이 보다 더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뉴욕 한인회와 경기도의 이번 MOU 체결로 인해 한인들이 한국 방문 시 보다 많은 서비스 기관으로부터 다양한 의료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MOU 체결식 이후 경기국제의료협회와 경기관광공사의 주관으로 경기도 내 7개 의료기관이 의료설명회를 갖고 경기도 의료의 우수성을 알렸습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21일 맨해튼 미드타운 경찰서에서 신인 경관 20명에게 지역사회 이해와 도움을 주기 위한 교육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김상수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한인회가 21일 맨해튼에 위치한 미드타운 사우스 경찰서에서 신임 경관 20명에게 한인사회 이해와 도움을 주기 위한 교육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뉴욕 한인회 및 한인사회의 역사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노력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사회, 또 우리 한인회, 그리고 또 이 32가 이 근처를 위시한 한인타운의 현황, 그리고 그들이 우리가 좀 바라는 점, 그리고 우리에게 이해해야 될 점, 이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범죄나 아무로 또 협조해야 될 사항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으로써 우리 한인타운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또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떠한 그 범죄에도 대처할 수 있게 하고 또 좋은 일에 협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영화 회장은 이웃 인종사회의 관계 발전을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했으며 김광수 대외부회장은 신임 경관들에게 한인타운의 현실과 한인 비즈니스의 전반적인 특징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한인들이 느끼는 한국과 미국 경찰의 이미지 차이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뉴욕 한인회가 추진해온 32가 도로 보수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미드타운 경찰서 측에서는 32가 코리아타운 청결을 위해 약 2주간에 걸쳐 도로 보수 공사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뉴욕 한국문화원 주최로 19일 오후 맨해튼 트라이베카 영화관에서는 한국 영화의 밤 애니메이션 시리즈 마지막 편인 오디션이 상영됐습니다. 화영상 인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이 마련한 트라이베카 한국영화의 밤 행사가 19일 오후 맨해튼 트라이베카 극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날은 한국 애니메이션 시리즈의 마지막 순서로서 오디션이 상영되었습니다. 이번에 상영된 영화 오디션은 한국에서 커다란 인기를 얻은 천계영의 연재 만화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영화로서 참석자들로부터 커다란 호응을 얻었습니다. I came here to check it out, and so I'm very much interested in also Korean culture. So this was a good opportunity for me to be, you know, informed and to learn about it. 아, 한국 문화원에서 이렇게 영화도 매주 무료로 상영해주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가끔씩 외국 친구들 데리고 오면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많이 알려서 많은 친구들 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뉴욕 한국문화원에서 한국에서 인기를 얻었던 영화들을 모아 트라이베카 극장에서 무료로 상영함으로써 한인 영화 팬들은 물론 타민족들에게도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해왔습니다. 예, 오늘은 그 뉴욕 한국문화원 한국 영화의 밤 애니메이션 시리즈 마지막 작품으로 민경조 감독의 오디션이란 애니메이션을 저희가 오늘 상영을 할 거고요.
뉴욕 한국문화원은 이번 오디션 영화 상영을 마지막으로 지난 3월부터 진행해온 애니메이션 영화 상영회를 마치고 오는 5월부터 두 달 동안 한국의 명작 영화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5월 10일에는 최근 한국 독립영화제에서 흥행한 해화동이 상영됩니다. KNN 뉴스 황영상입니다.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에 대한 공습을 이어가고 있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군이 25일 새벽 무하마르 가다피 국가원수의 관저 건물을 폭격했습니다. 이에 리비아 정부 대변인은 가다피의 목숨을 노린 공습이었다고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신화와 AP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공습에 파괴된 건물은 가다피가 강요회의 등 각종 회의를 주재할 때 사용해온 사무용 건물과 여러 층으로 된 또 다른 건물 등 두 개 동입니다. 현장에 있는 정부 대변인은 이번 공습으로 중상을 입은 15명을 포함해 현재까지 모두 45명이 부상한 것으로 집계됐고 공습 이후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BBC는 이와 관련해 가다피 관저가 자리한 바브 알라지아의 경내에 미사일 두 발이 날아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목격자들은 이날 새벽 0시 10분께 트리폴리 곳곳에서 폭발음이 들렸고 바브 알라지아에서도 연기 기둥이 치솟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사용자가 위치 서비스를 꺼놓더라도 여전히 위치 정보가 단말기에 저장되는 것으로 실제 테스트 결과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애플의 최신 운영체제 OS가 탑재된 아이폰 4를 이용해 설정에서 위치 서비스 기능을 종료해도 위치 정보가 저장되는지를 자체적으로 테스트한 결과 이런 사실이 입증됐다고 25일 보도했습니다. 지난주 아이폰의 사용자도 모르게 위치 정보가 축적되어 온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이번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소식은 사실상 이용자가 자신의 위치 정보 저장 여부를 결정할 방법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사용자의 위치 정보가 단말기가 접속된 와이파이 AP와 기지국을 통해 수집되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만 위치 정보에 포함된 좌표는 방문 지점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았으며 특정 지역에 머문 시간도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중국이 일본 대지진에 의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원자력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고 반관영통신 중국신문사가 25일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중국원자력협회 장화주 이사장을 인용해 이 협회가 원자력법 입법을 위한 연구에 착수했으며 올해 연말까지 법률 초안이 마련돼 각계 여론 수렴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국 공산부도 이미 원자력법 입법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이 1958년 원자력법을 제정한 것을 비롯해 미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이 원자력 이용과 안전관리를 규정한 원자력법을 제정했지만 13기 원자력발전소를 가동 중이고 26기를 추가 건설 중인 중국은 지금까지 원자력법을 제정치 않고 있습니다. 미국 시카고시의 인력채용 및 인사가 한국계 여성 손에 놓이게 됐습니다.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내달 시카고 시장 취임을 앞두고 고위공무원 인선 결과를 발표 중인 람 임마뉴엘은 신임 인적자원국장에 한국계 수최 씨를 임명했습니다. 최 씨는 현재 시카고시 감사원에서 고용감시 담당 부감사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인적자원국의 인력채용 계획, 정책, 절차 등에 관한 자문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6년부터 시카고시 감사원에서 감사관보로 일해오다 지난해 부감사관으로 승진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3일 고유가 시대에 청정에너지 개발만이 장기적인 해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인터넷 라디오 주례 연설을 통해 유가를 낮출 묘책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어제의 에너지원에 조조금을 주는 대신 내일의 에너지원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우리는 청정에너지, 대체에너지에 대해 투자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그것이 정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공화당이 오바마 정부의 청정에너지 개발 지원 비용의 70% 삭감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낭비성 지출은 줄여야 하지만 미래를 희생시키지 않고도 일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대인들의 일상에서 가족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애완견들의 배설물 규정을 위반해 적발된 사례가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지역 라디오 뉴스 텐텐 윈스에 따르면 애완견의 배설물을 주인이 치우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어겨 티켓이 발부된 경우는 올 들어 250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 시민들은 시 정부가 단속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위생국은 시 예산이 줄어드는 바람에 단속 요원이 24명에서 더 줄어들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게다가 단속 요원들은 티켓을 발부하려고 하면 시민들이 협조를 하지 않는 어려움도 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뉴저지주 정부는 톨게이트 비용 절감을 위해 주요 톨게이트 일부를 민영화할 계획을 밝혔지만 오히려 비용이 더 들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800명의 풀 파트타임 요금 징수원을 고용하는 비용이 더 든다는 것입니다.
또 교통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유지패스 등 자동 징수에 드는 비용은 16센트인 반면 징수원을 두면 1.02달러가 듭니다. 짐 심슨 국장은 수동 톨게이트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주의회 교통위원회 공청회에서 20일 밝혔습니다.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는 최근 가든스테이트 파크웨이와 뉴저지 턴파이크 수동 톨게이트를 민영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연간 5천만 달러를 더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불경기로 인해 미국 소비자들이 소비를 줄이면서 친환경 제품이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22일 보도했습니다. 경기가 좋아 소비가 늘어날 때는 값이 조금 비싸더라도 환경을 생각해 환경보호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선택했지만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불경기가 닥치자 값이 조금이라도 비싼 제품은 외면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컨설팅 업체 AT 키니어의 데빗 노넌 대표는 소비자들은 모두 환경에 도움이 되고 싶다, 친환경 제품을 찾고 싶다고들 말하지만 실제로는 친환경 제품이 1, 2센트라도 비싸면 이를 사지 않는다면서 말과 행동에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군이 외국인 자원 입대자들에게 미국 시민권을 신병 훈련 단계부터 신속히 부여하고 있습니다. 21일 AP통신이 입수한 미 육군 교육사령부 내부 문서 등에 따르면 육군은 이민 세관국과 협력해 모든 외국인 신병이 신병 훈련소 단계에서 시민권을 신속히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육군은 외국인 병사의 시민권 획득이 빠를수록 다양한 직무 훈련 등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넓어지고 각 부대에 필요한 기밀 취급 인가가 시민권자들에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도 많아 해당 부대 지휘관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역 뉴스 브리핑 이어집니다.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이 헌치포인트 총괄시장의 뉴저지 이전 움직임에 비난의 포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블룸버그 시장은 지난 20일 주례 라디오쇼에 출연한 자리에서 한 주가 다른 주에 사업체를 유지하기 위해 뇌물을 제공하는 것은 좋지 않은 생각이라며 뉴저지주를 겨냥해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블룸버그 시장에 따르면 오는 5월 뉴욕시와의 계약이 만료되는 헌치포인트 총괄시장을 유치하기 위해 뉴저지주 관리들이 2억 달러를 제시하며 총괄시장 측을 유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 옆에 다른 주도 똑같이 따라할 수 있고 각 주들끼리 끝까지 가보자는 식으로 경쟁을 하게 되면 아무도 이득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MTA 버스위원회는 21일 모임을 열고 40년간 이어온 나스 카운티와 버스 운영 계약을 종료키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오늘 27일 전체 이사회를 통과하며 확정됩니다. MTA가 버스 운영을 중단하는 연말까지 업체 선정 등 나스 카운티 측이 인수 작업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서비스 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간병인이 돌보는 환자로부터 약 80만 달러를 가로챈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데일리 뉴스에 따르면 퀸스 포레스트 힐에 사는 르네 풀드라는 85살 여성은 자신의 집에서 7년간 간병인으로 일해온 제키 포코아라는 여성이 자신의 계좌에서 돈을 훔쳐갔다고 밝혔습니다. 포코아의 혐의가 포착된 것은 일주일에 두 번씩 TD뱅크를 방문해 빨래값 등의 명목으로 800달러짜리 체크를 가지고 와 돈을 인출해 가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은행 직원들의 제보 덕분이라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브롱스 경찰관들의 교통 티켓 봐주기 논란이 점입 가경입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이 지난 20일 새로운 컴퓨터 시스템 도입 이후에는 이러한 관행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밝힌 것과는 다르게 새 시스템 도입 이후에도 경찰들은 여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이 관행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로 가보겠습니다. 퀸스 앨런 머스트 74가 지하철역에서 60대 아시안 남성이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용의자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10시 48분께 74가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66살 아시안 남성이 용의자에게 금속물체로 머리를 가격당했습니다. 용의자는 20살에서 25살까지 히스패닉이며 또는 중동계 남자 또는 노란 머리띠를 하고 있으며 청바지에 파란색 스키 잠바와 튜닝 상의 하얀 운동화 차림이라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인을 포함해 전업주부 생활을 떨쳐버리고 직업전선에 뛰어드는 미국 여성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연방센서스국이 올해 5월 8일로 다가온 마더스데이를 앞두고 최근 발표한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2010년 기준 전업주부는 전국에서 총 50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도 510만 명, 2년 전에 530만 명에 비해 금융위기 및 장기 불황과 맞물려 해가 갈수록 줄어드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활절인 24일 오전 롱아일랜드의 한 주택가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21명의 주민들이 부상을 당하고 인근 주택들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고는 오전 10시 40분쯤 서퍼카운티 브랜우드의 빈 주택에서 발생했으며
실마리 밖에서도 들릴 정도로 엄청난 괴음과 함께 화염이 솟아올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미 사령의 재단이 오는 27일부터 한국을 방문해 대학생들을 위한 고국대학 강연 행사를 갖습니다. 한미 사령의 재단에 따르면 4달 2일과 3일 양일간 청주 서원대학교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샘 브레이버먼 페이스 법대 교수와 존 켈리 뉴욕주 형법 변호사 그리고 사랑의 재단의 이호재 총재가 미국의 경찰 수사 및 체포권 현황, 연방, 주정부 배심원 선택 및 제도, 미국 경제 침체와 글로벌 경제 등을 주제로 강연을 펼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역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생애의 빛에서 성경에 계시된 아랍 국가들의 폭동과 수요 사태들, 그리고 일본의 대지진과 쓰나미, 원자력 발전소의 폭발 사고들에 대한 특별 세미나를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파인플라자에서 개최합니다.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강병국 생애의 빛 선교센터 원장이 강의합니다. 직장인 연극 서클 회원을 모집합니다. 직장인 연극 서클은 일을 끝내고 달려가 연습하고 무대에 서는 것이 행복한 분들, 또 배우가 되고자 하는 열정이 마음속에 펄펄 끓는 연극을 사랑하는 특별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모집 분야는 연극, 뮤지컬이며 자격과 나이, 경력 제한은 없습니다. 또한 뉴저지 주부 연극교실 회원도 함께 모집합니다. 이반호 목사가 시무하는 뉴욕 순복음 안디옥 교회 뉴욕 안디옥 아카데미 썸머스쿨 조기 등록을 4월 30일까지 뵙습니다.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과 유능한 최고 전문 라이센스를 가진 교사진으로 소수의 정예 학급을 편성해 방학 동안 최고의 실력 향상이 가능합니다. 대상은 킹더가든부터 12학년까지 각 학년 소수 정예 클래스 8명을 선착순으로 제안합니다. 기간은 7월 5일부터 8월 19일까지 7주간이며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며 연장반도 있습니다. 회비는 480불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공연 파워를 지닌 가수 이문세의 2011 이문세 붉은 노을 공연이 6월 23일 뉴저지 버겐 퍼포밍 아트센터에서 개최됩니다. MKTV 특별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는 가수 이문세의 열정적인 무대 매너를 보실 수 있습니다. 티켓 예매는 323-692-0303으로 하시면 됩니다. 플러싱 노던 163가 대원 한방의원에서 간질환 관련 질병 무료 상담과 간해독 검진을 무료로 실시합니다. 직접 방문하시는 분에 한해 다양한 간질환 질병 상담이 실시되어 오니 미리 예약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프린스턴 한결의 문화연구회와 프린스턴 한국학교가 공동 주최하는 제75회 프린스턴 한결의 문화 무료 강좌가 28일 오후 7시 웨스트 윈저타운홀에서 열립니다. 이날 강사로는 현재 뉴저지 러커스 주립대학의 방문 교수로 와 있는 이화여자대학 교육학과 황규호 교수가 초청돼 미국에서 생각해보는 한국 교육의 과제란 주제로 강연합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 온 워드입니다. 이 책은 2007년 매출 및 영업이익, 인지도 면에서 하락세를 탔던 스타벅스를 위해 창립자인 하워드 슐츠가 2008년 CEO 복귀를 감행한 2008년 1월부터 2년간의 혁신과 도전의 기록입니다. 기업들의 리더들에게 뼈를 깎는 혁신의 과정과 그 결과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일반 독자들에게는 세계적인 기업이 역경을 딛고 다시 우뚝 서기까지의 극적인 성공 스토리를 감동적으로 선사합니다. 플러싱 알라딘 서적에서 한국의 최신 신간도서를 만나세요. 최신의 한국 신간도서를 무료로 마음껏 볼 수 있는 플러싱 알라딘 서점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약간의 안개를 동반한 흐린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과 체감온도 58도, 섭씨 영상 14도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많은 구름을 동반한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68도, 섭씨 영상 20도, 밤 최저 기온 55도, 섭씨 영상 13도입니다. 오전에 약간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일시적인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계속해서 법률 정보와 건강 365가 이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장민아 원장님께서 한국 사회의 정신문화 고찰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오늘은 최근에 저기 보도에 있었던 카이스트 학생들의 4명이 자살했고 또 교수도 자살했다는 큰 충격적인 뉴스를 생각하면서 우리나라의 사회 정신문화적인 고찰 생각을 같이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한 시간으로 충분하지 않아서 다음 시간으로 또 이어질 것 같은데 자살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고의 수재들을 잃은 그 상실감이 느껴지고 꼭 그렇게 했어야 하나, 무엇이 문제였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담 시간에 같이 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장석하 변호사님께서 사업체 매매 문서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사업체 매매 클로징 하실 때 반드시 받으셔야 될 서류 중에 하나가 빌러브 세일인데 이것은 사업체 매매 문서입니다. 이 빌러브 세일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내용 중에 하나는 Restricted Covenant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사업체 매매 클로징한 시점에서 일정 기간 동안 그리고 일정 거리 내에서 셀러는 자기가 판 사업체하고 동일한 비즈니스에 종사하거나 운영을 할 수 없다고 바이어한테 약속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사업체의 성격과 지역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그 거리와 시간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은 비즈니스 커뮤니티 질서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체 매매 후에 만약 셀러가 동일한 비즈니스 종사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시면은 바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사로 KNN 정원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